라이트 형제. 먼 옛날부터 인간은 하늘을 날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늘을 날면 얼마나 좋을까? 저 새들은 어떻게 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지? 이런 꿈들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바로 라이트 형제였습니다. 뚝딱 뚝딱. 어린 월버라이트와 오빌라이트는 어머니 수잔과 함께 자신들이 그린 설계도를 보며 썰매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바람의 저항을 줄일 수 있단다. 라이트 형제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 마냥 신기해하였습니다. 월버와 오빌은 공작을 무척 좋아하였습니다. 집안의 부엌은 식기보다 공작 장비들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인 수잔은 아이들을 더욱더 격려해 주었어요. 목사인 아버지는 출장을 갔다 올 때마다 아이들을 위해 선물을 사오셨어요. 자, 하늘을 나는 장난감이란다. 조그만 장난감이 하늘을 날자 월버와 오빌은 무척이나 신기하였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많은 형제에겐 그 즐거움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마을엔 연 날리기가 한참이었어요. 라이트 형제는 연을 사는 대신 직접 만들었어요. 가게에서 파는 연보다 라이트 형제의 연이 훨씬 더 멀리 날자 아이들은 라이트 형제들이 만든 연을 서로 사려고 하였어요. 라이트 형제는 연을 판 돈으로 공작 재료들을 샀어요. 고등학교 시절 월버는 아이스하키를 하다 그만 큰 부상을 당하였어요. 결국 학교를 자퇴를 하고 집에서 요양을 하여야 하였답니다. 월버, 사람들은 누구나 재능을 가지고 있단다. 너와 오빌은 훌륭한 발명가가 될 수 있을 거야. 아버지의 말에 월버는 자신의 희망을 그려보았어요. 월버와 오빌은 아버지의 신문 만드는 일을 도왔어요. 신문을 접는 것이 실증이 난 월버와 오빌은 신문 접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둘은 처음으로 발명을 한 것이기에 너무나 기뻤어요. 그 후에도 라이트 형제의 발명은 끊이지 않았어요. 인쇄기를 직접 만들어 신문사를 인쇄업을 하기도 하였어요. 서브뉴스라는 신문을 만들어 직접 신문사를 운영하여 많은 돈을 벌기도 하였답니다. 오빌이 18세가 되던 해 결핵을 앓던 어머니 수잔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버지,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요. 슬픔의 충격을 이기지 못한 오빌은 아버지에게 말하였어요. 그래, 오빌. 하지만 절대 게을러져선 안 된다. 아버지는 오빌을 믿었습니다. 그 후 자전거에 흥미를 갖게 된 두 형제는 인쇄업을 그만두고 자전거 가게를 차렸어요. 형제는 자전거를 수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자전거를 만들어 팔기도 하였어요. 형제가 만든 자전거는 이내 유명해져서 가게는 번창하였어요. 1896년, 오빌은 티푸스라는 무서운 병에 걸렸어요. 형인 월버와 동생 캐서린은 정성껏 간호를 하였어요. 병상에 누워있던 오빌은 독일의 릴리엔탈이 글라이더 비행 도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순간 오빌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다 주신 하늘을 나는 장난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병상에서 일어난 오빌은 형 월버와 함께
비행기를 만들기로 다짐을 하였어요. 아무런 지식이 없던 형제는 비행기에 관하여 많은 연구를 하였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라이트 형제는 드디어 글라이더를 본뜬 연을 만들어 실험을 하였어요. 줄을 연결하여 조종을 할 수 있게 되자 1900년 실물의 글라이더를 만들어 실험을 하였어요. 하지만 연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를 팔아서 돈을 모으고 또 그 돈으로 비행기를 만드는 데 투자를 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라이트 형제에 대하여 비아냥거렸지만 형제는 오로지 연구에만 몰두를 하였어요. 어느 날 엔진을 부착한 글라이더 3호를 완성하였어요. 글라이더 3호에는 안정성을 위하여 수평꼬리와 수직꼬리도 달았답니다. 키티오크 해변에서 실험을 한 라이트 형제는 드디어 조종이 가능한 글라이더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어요. 라이트 형제는 자만하지 않고 12마력의 가솔린 엔진을 부착하고 프로펠러도 비행기에 달았어요.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보다는 성능이 떨어졌어요. 드디어 글라이더가 아닌 엔진을 이용하여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를 사려고 하였어요. 하지만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팔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를 하였어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 실험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어요. 붕! 소리를 내며 비행기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놀라 소리를 쳤어요. 헛! 하늘을 난다! 1분, 10분, 30분. 비행기는 하늘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1907년, 드디어 미국 육군이 라이트 형제에게 실험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비행기는 앞으로 더욱 진화할 것이다. 20세기는 비행기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이트 형제는 이렇게 장담을 하며 비행기 만드는 일에 열정을 바쳤어요.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이 많았던 라이트 형제는 비록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오랜 인간의 꿈인 하늘을 날고픈 인간의 욕망을 이루어낸 위대한 발명가였습니다.